네. 마이크를 이거를 벗어야지 것이요. 약을 먹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소개받은 서윤월이라고 합니다. 속명은 서승남이고 나이는 1933년 5월 30일생입니다. 저희 본적지는 종로구 가해동 124번지고요. 근데 6.25 때 제가 참전을 했습니다. 학도병이로. 그래서 어디서 전투를 했냐면 상주 낙동에서 전투를 했고 또 다부정 전투를 했습니다. 그때 백선엽 장군 밑에서 했는데 백선엽 장군이 예, 아주 부하들을 잘 사랑하는 분입니다. 거기서 있다가 전봉욱 장군이란 분이 그 인민군 11사단 포병연대장인데 8월 13일 날 기순을 해왔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대 상군사관학교 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7사단 사단장을 했고 마지막으로다가 논산훈련소 소장을 한 분입니다. 근데 내가 이제 문재인을 잡게 된 동기는 이제 다부동 전투가 그때 장교들이 13명이 귀순해 왔어요. 그래갖고서 이제 소강 들어가니까 영천 이러다가 이제 파견을 나갔습니다. 그 파견 나간 데가 한국군 8사단하고 6사단이에요. 그 이제 보현산이라는 데서 이제 수색을 나갔다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잡았습니다. 문재인의 아버지를 송열이라는 사람이 잡았고, 근데 이제 기순한다고 이제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난윤군을 흔들자니까 그러니까 난윤군을 아무 말도 아니고 이제 기순한다고 거짓말을 해요. 그래서 내가 폭행한 당사자입니다. 내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많이 때렸어요. 어린 나이에. 여기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. 문재인의 아버지를 때리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실감이 안 나요. 그 실제 때렸습니다. 근데 문재인이 그 6월 16일 날, 점점 2월 16일 날 뉴스타운에서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는데,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. 예? 그러면 자기가 문재인이가 빅토리아 호를 타고 왔다든지 그랬다면,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. 증명도 못해요. 아무 증명도 못합니다. 어? 나를 갖다가 구속도 못 시켜요. 에? 구속시키면 내가 바보입니까? 구속시키려면 반증자료가 있어야죠. 반증자료가 없으니까 구속도 못 시키고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. 그것은 문재인이가 그 운명이라는 자서전에다 쓴 거지 전부 다 하나서 열 그냥 거짓말입니다. 거짓말. 그래서 내가 2월 26일에 또 노알라 테레비에서 얘기했지만 문재인은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불효자예요. 나를 왜 구속 못 시킵니까?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죽놈이 내가 스님이에요. 죽놈이 거짓말 했다면 강하면 노타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 안 걸려. 응?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내가 정정당당해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데 얘기를 하려면 좀 많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. 그럼 질문에 답하겠습니다. 질문 없어요? 근데 뉴스타운에서 나온 거 또 2월 20일 날 거의 기사한 건 전부 다 사실입니다. 예?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빨갱이는 아닌데 여기 나왔으면 전부 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요. 이론이 전부 다가 공산주의자가 되면 거짓말로 다 밥 먹어요. 우선 먼저 이북을 보세요. 지네들 그 단파 방송에 들어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지는 나라래. 우리나라가 군사력은 5등이고 참 6등이고
경제력은 세계 10대 국가예요.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그 좌파, 저 열린 민주당 같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. 근데 머지않아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너져요, 없어져요. 네. 자, 그러면 네. 여기 기자님들이 지금 원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정신이 지금 완전히 띵해서